너 서령 같은 스타일 어때? 그 왜 그 키 크고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 애 말이야. 왜요? 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아가씨 한번 골라보려고. 엄마가 신경 써서 한번 골라볼게. 참 너 요즘 걔네들 만나는 거 아니지? 누구? 아니 누구긴 누구야. 윤재하고 준욱이 말이지. 안 봐요. 뭐 요즘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. 그래 만나지 마. 그냥 그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했어. 찌질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너도 같은 찌질이 되는 거야. 대학 동기들하고 회사 사람들 만나 수준도 맞고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 찌질해서 안 만나. 그래. 왜 엄마? 보고서는 잘 제출했어? 너 오늘까지 보고서 제출한다 그랬잖아. 아 엄마 그런 걸 왜 신경 써요?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? 혹시 보고서 잘못 썼다고 혼났니? 아 몰라요. 너 무슨 일 있었구나. 나 바빠요. 끊을게. 여보세요? 여보. 얘가 요새 왜 이래? 주말인데 뭐가 이렇게 바빠? 아니에요. 너 회사 비상연락망 있지? 그것 좀 엄마 한 장 빼줘봐. 뭐 하시게요? 추석 때 그냥 넘어간 것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번에 부서장님이랑 간부들한테 성의 표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. 아 엄마 생각에는 요즘 네가 힘든 게. 아, 엄마 내일을 왜 엄마가 신경을 써요?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내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유 아유 우리 기준이 다 컸네.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.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너 혼자 잘해서 이만큼 된 거 같지? 어? 다 엄마가 뒤에서 사람들 만나고 챙기고 스케줄 관리하면서 네 앞길 열어주고 뒤에 남은 거 처리해서 너 이만큼 성장한 거야. 너 공대 들어간 것도 경영과 복수 전공한 것도 엄마가 다 대기업에 취직 잘 되는 스펙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고. 엄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. 너는 그냥 회사 일에만 집중해. 어? 엄마가 아 엄마 어 깜짝이야.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. 기준아 이 기준아 기준아 아이씨 다 늦게 사춘기가 왔나. 기준아 기준아